목심을 자릅니다. 이 톱은 목심 자르는 전용 톱이에요. 나르김이 돼 있지 않아서 나무 표면에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자르더라도 나무에 상처를 주지를 않습니다. 보시면 잘라냈어도 전혀 상처가 없어요. 그런데 이 톱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이 톱이 있으면 좋은데 이 톱이 없는 경우에는 옥조 340 등대기 톱은 이 끝에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끝부분으로 이렇게 목심을 잘라도 됩니다. 끝부분으로 목심을 자르면 되긴 하는데 이제 나르김이 있으니까 그 전용 톱보다는 깔끔하지 못하죠. 이거는 목심 제거용 나르김이 없는 목심 제거 전용 톱으로 자른 거고 이거는 이제 등대기 톱으로 잘라서 약간 접착제나 이런 게 약간 돌출된 상태로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대패로 밀어버리면 되니까. 그리고 전통적으로 판개톱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런 판개톱이 있어요. 이 부분은 제가 자작을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이 밑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게 없습니다. 이게 이쪽이.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상당히 밀착이 가능해요. 판개톱으로도 자를 수가 있다.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나무가 폭이 좁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통나를 붙이고 그대로 이렇게 잘라버려도 됩니다. 근데 역시나 뭐 판개톱이나 이건 등대기톱, 이건 판개톱. 판개톱은 훨씬 더 목심이 더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목심을 자르고 나서 대패로 이런 블록 대패 같은 걸로 날이 좀 높게 뽑아졌습니다. 높이를 낮추고 지금 방금 대패로 깎은 부분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깎여요. 이런 식으로 목심은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접착제가 표면에 좀 노출이 돼 있죠. 그런데 그 접착제가 이렇게 표면에 노출이 됐더라도 목심 제거 전용 톱 경우에는 접착제까지 이렇게 잘라고 그래요. 나르김이 없어서. 나르김이 없어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은 보시면 접착제까지 이렇게 같이 잘라내거든요.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목심 제거용 톱으로 목심 제거용 톱으로 목심을 제거를 했더라도 약간은 이렇게 깔끔하진 않아요. 그런 경우에 이 블록 대패로 밀어버리면 깔끔합니다. 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비교가 되죠?
샷. 이거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블록 대패는 이제 국지적인 부분, 협소한 부분에 대패질을 할때참 유용합니다.